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이 시간에는 성가곡 예수 나를 위하여 네, 이 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F하고 F샵 준비하시고요. 먼저 들으신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1절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. 1절의 처음에 베이스는 정박자에 시작을 합니다. 이렇게 정박자에 시작하죠. 그 다음에 13마디 후렴 부분, 거기서부터는 후박자라고 그러죠. 싱글 다음에 베이스를 넣습니다. 네, 그렇게 변화를 좀 줬고요. 그 다음에 2절에서는 1파트는 네, 이렇게 첫 음만 따놨는데 거기서는 그냥 같이 해주십시오. 멜로디를. 네. 그럼 밑에 2파트에서 베이스가 들어가니까요. 네. 그 다음에 2페이지에 가서 후렴 부분, 그러니까 2절의 후렴 부분이 되겠습니다. 거기에 이제 2파트가 분산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1파트가 이렇게 될 때에 2파트에서는 이렇게 맞춰줍니다. 네, 그러니까 그 분산음 이 파트에서 할 때에
F샵이 필요하게 되는 거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시 반복으로 돌아가서 달쉐뇨해서 이제 3절이 되는데요. 피와 같이 붉은 재. 거기서부터는 트레몰로로 해주십시오. 네, 트레 어디까지요? 12마디까지. 후렴 전까지. 이렇게 베이스 들어가는 그 전까지 트레몰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변화를 좀 줘서 해보았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1파트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. 1파트는 F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오늘은 이 파트도 한번 따로 연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F하고 F샵 두 키를 준비를 해주십시오.
그래서 오늘은 이중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1파트 그 다음에 2파트 따로따로 이렇게 다 한번 해보았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.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동호회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